출연하는 영화 나를 잊지 말아요의 프로듀서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방금 스크린을 통해서 보셨던 저희 영화의 주연 배우분들과 그리고 감독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저희 인사 먼저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를 잊지 말아요를 쓰고 연출한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관객분들 만나뵙는 거는 너무 다 좋지만 사실 개명을 하고 나서 만나뵙는 관객분들은 되게 눈치를 보게 됐어요. 좀 표정으로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떨리는데요. 저희 영화가 이렇게 보고 나서 좀 마음에 와닿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조금 생각해봐야겠다는 것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가시는 길에 이제 같이 보신 친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시면 또 다른 것들을 서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좀 여운이 있으셨으면 다른 보지 못한 친구분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첫영화에 너무 소중한 관객이라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영 역할 맡은 김한일입니다. 이번 영화를 찍고 이렇게 무대에서 할 때가 가장 사실은 떨리기도 하지만 기분 좋은 순간인 것 같아요. 저희 영화를, 특히 제 영화를 이렇게 직접 보러 와주시니까 사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제 영화가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꼭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저희 영화가 좀 다른 멜로영화랑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진영의 캐릭터가 저한테 안쓰럽기도 하면서 굉장히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라서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진영이를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네, 그런 궁금함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리뷰에 네, 뭐 긍정적으로 따뜻하게 리뷰를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분 좋게 따뜻하게 집에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이렇게 귀한 발걸음으로 극장까지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씨가 궁금해하는데 진영의 감성을 많이 교감하셨나요? 네, 저도 시나리오 볼 때 이 영화는 참 진영이라는 여자의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영이가 상처를 직시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랑에 쓰리썼던 그 단면도 다시 보듬어서 다시 그 사랑을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진영이의 따뜻한 마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시나리오였는데 영화화돼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성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이게 여성 영화이다 보니까 여성 관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다행히 여성분들이 많네요. 남성분도 재밌었나요? 네, 지금 대다수의 여성분보다 얼굴이 더 좋아요 지금. 네, 주변의 남성분들한테 말씀 잘해주세요. 여성분들도 저기 리뷰 하시고 주변 커뮤니티와 함께 이 영화의 감성을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그 저희 영화 보러 오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저희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직접 한 분씩 뽑아갖고 선물을 드릴게요. 네, 감독님부터 골라주시겠어요? 네,
저희 잘 안 보이셔서 아쉬우셨을 것 같은 맨 뒷줄에 M14번.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M14번 가족이 아니에요. 아니,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제가 배제를 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저 대신 하늘 씨가 두 분을 뽑으시면 제가 배제를 드릴게요. JR 10번? 정말? 정말 10번? 아, 이렇게 본 거예요? 아, 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다. 잠시만요. L17이요. L14! 14번. D번 14번. 맞나? 아니, 거의 됐어요. 제가 배달해 드릴게요. 하나 뽑으면 돼요? 아, 어려워. L17이요. CR. 13번이요? L14. 13번. 네, 하늘 씨가 CR 13번이라고 얘기했어요. 직접 가고 계십니다. 저 뒤에 남자분은 하늘 선배가 갖다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남자분과 보시고 난 우리 관객분들 저희 영화 제목처럼 꼭 잊지 마시고 가셔서 주변 분들에게 저희 영화의 좋은 감정들 나눠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그럼 네, 저희 이제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